고린서의 이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기도도 하고, 모든 종교가 다 기도와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진짜 응답이 되지요. 다른 종교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 실패로 끝나서 그렇고, 무당을 찾아가도 응답은 있어요. 실패로 끝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기 기초를 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리스도란 말을 아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 가운데 제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일로 복된 단어죠. 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잖아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은 응답의 문이 열리는 자격을 얻었죠. 신분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을 빨리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뭐냐, 이걸 아는 사람이 이제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겠죠. 이 축복을 누릴 때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축복이 깨달아지면은 세상이 왜 멸망받는가 이 깨달아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사명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비밀의 문들은 기초적인 것들이 잘 이해되어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 세 가지 위의 것이 이해되어야만 전도가 이해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전도가 안 되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막 괜히 전도가 막 어렵고 쉬운 건데도 막 어려워지고 막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뭔가를 알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일을 하셨다면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이 뭔가 알고 그거 알면은 이 세상이 왜 어려움 당하는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알았으면 저절로 깨달은 게 뭐요? 전도지요. 아, 저거를 이 세상이 이래 되구나. 그러면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세상에 나를 말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 깨달아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가 이해되는 날 진짜로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은 보통 응답이 아니고 막 진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쏟아지는 거죠. 이런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가 아주 기초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언약을 우리는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들이 이해되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 제자 삼는 사역이다. 자꾸만 눈이 열리죠. 그 다음에는 팀 사역이다. 이런 것들은 이 언약이 이해되고 난 뒤에 아, 팀사역이 뭐 이런 것이구나. 그게 눈이 자꾸 열리기 시작하죠. 이런 게 이제 이해되고 나면은, 아, 이게, 현장 팀사역이구나. 이런 눈들이 자꾸만 열려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하고 나면은, 아, 내가 이제는 해야 될 미션 홈은 어떤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되면서 눈들이 자꾸만 열려지게 됩니다. 아, 이것이 이해되지고 나면은 드디어 뭐가 이해됩니까? 아, 성경은 어떤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 하나 이해되지면 쫙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이해되는 만큼 그 안에 있는 축복도 이해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사업에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을 알게 돼요. 알라고 안 하는데도. 내가 막 세상에 이겨야 되겠지 하는데도 이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거 깨닫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걸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기초를 이렇게 다음 주 하는 동안에 큰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여러분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되는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학생이 안다면은 이 시대를 움직이는 학업이 그 학생이 나게 될 것이고 사업가가 이거 한다면은 진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메시지 부작거든 다른 거 다 내버려 버리고 진짜 기도해요. 그러면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응답 받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되기 때문에 참 기쁘고 그렇습니다. 간증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눴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도 축복했냐? 구약에 기다리고도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구약이 성취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하게 축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데요.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놓고는 베드로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베드로와 제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너무나 놀란 겁니다.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 충격은 뭐? 첫 번째 충격은 구약에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라. 이분이 바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구나. 충격받아요. 여러분이 아마 처음에 교회당에 모르다가 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도 크구나. 이거 알면 뭐가 생깁니까? 충격이 생기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충격받은 만큼 문이 열리게 되죠. 그러다가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말할 것 같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는 예수님하고 베드로 알아듣는 말이지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저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시요 당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 예수님이 바요나시구나 네가 복이구나 이럴 리가 아니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늘리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래만 깨달아고는 안된단 말이에요. 이걸 고백할 때 주님이 바로 저 아담 하와를 거꾸로 뜨린 사탄 아담 하와를 멸망시킨 죄 그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시요 바로 그분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요한이 깨달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고백이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벌써 충격이 나지요. 이 충격 받아보면 이미 뭐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놓고 또 넘어졌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모른다 하고 막 그랬지. 순간적으로 겁이 나 연약해가지고.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겁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하고 난 뒤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놀라운 것은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언한 그대로 죽으시고 살아난 바로 그분이지. 이거는 뭐 너를 충격받을 일이 아니지. 기절할 일이지. 예수님이 부활한 일이지. 제자들이 받은 두 번째 충격. 여러분이 아마 예수 믿으려면 그래 믿어야 돼요. 아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은 절대 멸망받지 않은 구원을 받게 되지. 그런데도 힘이 없다가 아니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깨달아버리면 이제는 진짜 또 다른 충격입니다. 이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대제는데 이 충격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순간순간 또 흔들리지. 근데 베드로가 흔들려있어요. 사실은 왜냐 죽은 사람이 설마 부활하겠냐 암만 그리스도지만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셔서도 기절할 일인데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사람의 몸이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다 싶다지 못할 일이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 그 이 문이요. 여러분에게 아마 이 두 번째 충격이 있길 바랍니다. 하하, 예수 이름 불렀더니 이런 역사가 나오구나. 그런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은 충격이에요. 이게 너무 깊은 충격.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한 판에 그냥 다 받아버렸어요. 바울은. 바울은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일 다니다가 길 가는데 빛이 막 팍 냈죠. 너무 정신없어 엎드렸는데 위에서 뭐라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무 놀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 깨닫고 다 깨달았죠. 그러면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생에 그런 충격을 받은 지 그래서 180도 바뀌어가지고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구나. 이걸 알면은 우리 생이 그냥 막 바뀌죠. 우리 힘과 관계없이 바뀝니다. 그 여러분이 이상하게 그런 빛을 받는 그런 육신적인 체험을 꼭 하란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구나.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말이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째 충격이 왔어요.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 번째 충격이 왔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버리냐.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리라. 그때 젊은이는 환상을 너그는 꿈을 꾸고 말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세 번째 충격이 나쁜 게 있죠. 부활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사업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기도했더니 학업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런 막 벌어지는데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은 지금 체험 못하고 있는 건 몰라도 지금 우리 교회와 여기 모인 사명자들에게 전 세계에 이 충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문이 막 확 열리고 여러분들은 워낙 점잖하게 믿는 사람들이 되고 또 부산이 워낙 좀 느려요.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얘기는 막 그 긴장합니다. 막 일본 이런데 뭐 특히 중국 이런데 막 갈급한 동네 아닙니까? 이 충격이. 그러니까 네 번째 충격이 나요. 네 번째 충격이 나면 이제 다 일어난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구나. 이게 눈에 안 보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라. 그래 놓고는 주님은 뭐요? 재림주로 오십니다. 이거를 뭐 날짜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흰옷 입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눈이 안 보입니까? 어쩌면 성경을 그렇게도 거꾸로 깨닫는지 참 이상한 거지. 내가 한 번은 전라도 고창 순창? 순창에도 집회를 가세요. 아이 시골은 이제 많이 모이더라고요. 막 장로님도 여러 명 있고 막 은혜 받고 이러는데 아 교회가 막 사양대도 모이기래요. 그래서 나는 야, 이 대단한 교회구나. 그러고 왔는데 한 분은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시내서 우연히.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요. 아이고 장로님 아닙니까 어쩐 일입니까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잘 계십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잘 못 계십니다 이래요. 왜요 이러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앞에 나타나더니 교인들을 보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시고 오늘 휴거해야 되니까 전부 회개하고 기다리고 다 가라 준비하라 그래요. 장로님도 좀 그렇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워낙 그러니까 그래갖고 교인들 전부 다 흰옷 입고 기다렸다네요. 목사님이 흰 두루마기 입고 자기도 흰옷 입고요. 하도 입을 해서 입고 기다렸는데 그날 예수님이 안 와버린 거 있죠.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 길로 어디로 사라질 뿐 없대요. 그래 말이야. 참 안타깝지. 전도 못 깨달으면요. 다 못 깨닫습니다. 이게 그 말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요. 누가 뭐래도 복음이 전거됩니다. 우리 삶을 거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전 민족에게 복음 전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을 여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중에 재림주로 서시게 될 것입니다. 오시는지 서시는지 자원지간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입니까, 여러분? 꼭 막 환상으로 재림은 이게 보입니까? 세계 보고만 눈에 안 보여요? 흔히 보이는 거. 조금만 깨달으면요, 막 문들이 막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훈련 받으면서, 아, 사람은 이러면 되겠구나.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호떡을 팔아도 다락방식으로 하면 돈 번다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누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호떡 팔아도, 다락방식으로는 돈 보다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 광주인데 내가 시장에서 지금 장사를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니 사람 바빠지고 있는데 참 하여튼요 내가 지금 기가 멍합니다. 험한 전화가 나오고 험한 사람 다 찾아옵니다.
뭐 성경 공부하다 모르는 거 다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사업과 모든 걸 해결다 돼요. 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날마다 충격받지만은 내게 충격받아야 돼요. 적어도 하하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하나님이 길을 여셨구나. 이 충격이요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부터 성공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눈에 안 보이게. 어떻게 말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다가 기도하면 능력으로 증거를 주시는구나. 문이 딱 열려요. 사업하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뭘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언약이란 말은 그리스도인데 이 네 가지를 다 붙잡아야 돼요. 세계복음화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충격이 나요. 틀림없습니다. 제보고 모르는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전도가 답니까? 이랬는데, 어이 참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세계복음화.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를 뜨고 해를 지게 하고 하나님이 지구로 움직이는 것은 한강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구원받을 자이기. 저 업무가 다 끝난 날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음 전할 자가 복음 받을 자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막 거기서도 다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 언약의 이제 문들이 쫙 열리죠.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네 가지 충격을 받은 사람은 성공합니다. 성경 66권이 확 터집니다. 여기에 또 세밀한 얘기도 있지만은 그거는 앞으로 할 시간이 많고 일단 중요한 충격들을요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은혜 받아버려야 문이 다 열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이상하게 응답할 겁니다. 그 이상하게 조금 기도하면 문이 이제만 열릴 것입니다. 이런 승리할 수 있는 증인들의 증거들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응답이 오게 돼요. 그 응답은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어떤 비밀이 들었냐?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은 응답의 문들이 차근차근 열리게 되죠.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관계에 있는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크게 말해버리면 구원은 성령의 내주, 성령의 동행, 성령의 역사. 틀림없습니다. 이 성령이요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냐 세밀하게 아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은 성령을 도장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실수해도 망할 법은 없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삶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관계된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 때 그 근세와 사명을 알게 되죠. 이런 걸 알게 될 때 문들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이런 축복의 문이 계속 열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네 가지로 계속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중대한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알게 됩니다. 눈 열리면 이거 그냥 예사로 들었는데 모든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게요, 정치하는 면에도 해결되고,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 해결했구나. 이게 의학에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눈뜨입니다. 약사가 눈이 떠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 해결했구나. 이게 어디 눈뜨였냐? 교육에도 눈이 떠요. 그럼 그 정도로 떠있는 게 아니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모든 성도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분 이름으로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분은 세계복음화하고 계시구나.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관계된 곳에. 맞습니까? 이런 축복을 다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떤 근성이십니까? 하나님의 근세가 우리 안에 있어. 이는 하나님과 같다 그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근세가 우리 안에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멸망은 멸망이 아닙니다. 사드락의 여성 아벤노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은 그런 불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요. 그 불은 사드락의 여성 아벤노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대한 게 분명합니다만은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사자굴에 사자가 다니엘을 물리지를 못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떠임을 당해도 죽지 아니한다. 그것은 내 안에 뭐요? 이 질그릇 속에 뭘 담았습니다.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착각 잘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착각하지 마요. 불신자들도 담대한 사람이 있는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망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 사실입니까?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딱 간염 요거이죠. 이게 무시 못합니다. 암만 그래도 이겼으면 응답이 안 돼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뜨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요?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그건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일제시대 때 예수님 사람 다 눌려도 그건 눌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마어마한 근세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믿을 때마다 사단의 세력은 결박돼요. 이제부터 막 역사가 나죠. 그건 믿을 때입니다. 이게 잘 아니까요. 우리가 믿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가기도 전에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분명히 문제를 놓습니다. 우리가 믿느냐, 우리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문제를 놓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이지. 기도할 때마다. 틀림없습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기도하면 응답의 문들이 열립니다. 이게 주 특징이 뭐냐? 예수 근세 가지고 갈 때 결박입니다. 예수 근세 가지고 오면 가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주위에 사가더라. 사자란 말 압니까? 예? 사자. 내하고 같이 다니는 게 사자요? 내보다 먼저 가는 게 사자요? 예? 먼저 가는 게 사자. 사자는 먼저 가는 겁니다. 가고 뭐 다 준비하고. 내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거는 뭡니까? 그건 시종이지, 그거는. 그리고 여러분이 벌써 가기도 전에 갔다.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간만 기도 응답 문 열립니다.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실패될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럼 여러분이 좀 지옥 가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왜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 성령 계시니까. 여러분 이마에 도장 딱. 내 성경책이에요. 내 이름 따서 딱. 여러분 갖고 와도 여러분 거 되는 게 아니에요. 들키면 내놔야 돼요. 내 이름 딱 기억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을 성령으로 에베소 1장 13절 인쳤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지옥 가보려고 해도 못 갑니다.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시험이 일어나도 괜찮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했지요. 나는 구덩이에 빠져도 좋다. 내가 만약에 구덩이 빠지면은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좋다. 그러면은 다니엘처럼 될 것이고, 나는 돌에 맞아도 좋다. 그래도 그러면 스데반처럼 될 것이고, 나는 먹을 거 없어도 좋다. 그러면 금식할 것이고, 나는 잠이 안 와도 좋다. 그러면은 철학이도 할 것이고. 문제될 게 없지. 그런 사람 못 말립니다. 그걸 보고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진짜 아이들만 갈지 마고 상이다. 완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시험이라도 괜찮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 딱 됨.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내일 다음 주간에 뭐 해야 되고 하기 전에 오늘 저녁에 기본적인 거 뭐 딱 해놔야 됩니다. 기초가 안 되는데 뭔 제자 훈련하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기초가 안 돼 나 전도 됩니까? 그게 고생만 되지. 그러니 기초를 든든히 해야 돼요. 집을 지을 때 건물도 밑바닥을 든든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게 든든치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이러면 갑자기 막 전도에 부흥식이자 이게 됩니까? 그게 밑바닥을 든든하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기초를 잘 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훈련받는 지금 기초적인 거를 든든하게 오늘 밤에 해놔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기 이전에 할 일이 꼭 하나 뭐지요? 세계복음화. 그냥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도 쉬운 방법은 뭐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제자를 찾아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어떤 분은 반대말을 했어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두 개 다 맞는 말이고 두 개 다 틀린 말이에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자는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이다. 예. 그 앞에 거는 조금 훈련을 강조한 말이고, 제자는 태어나는 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훈련을 강조한 말이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조금 복음을 강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쪽으로 읽고 보는 거와 좀 이 강조 율법 훈련 쪽으로 보는 거와 각도가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각각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곳곳에 예배를 해요. 신기할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어쩌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놀랄 겁니다. 저 중공에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북한 지금 그렇게 반대하는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찬송 부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락방 메시지 북한대가 전부 다 퍼졌대요. 그리고 북한 갔던 미국 사람 얘기하는데 놀랬답니다. 우리 그 복음 편지 일가에 시가가지지요. 복사해가지고 평양으로 어디로 싹 다 들어가서 사람들 그거 읽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막. 누가 설명해 준 사람 없으니까 막 자기들끼리 읽어보고 기도하고. 그걸 그게 편지요. 읽어보는 편지지. 복음 편지. 읽어보는. 원래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래에 나왔던 복음송 잘 부드랍니다. 그러니까 다 통하는가 봐요. 어떻게 통해 통하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요즘 부르던 복음송 입 노래는 자기 옛날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들어가서 다 부르고 있더래요. 그만큼 북한에도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 안에 비밀리에 진짜로 이 능력 아는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면 이 북한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잘 몰라가 역사가 아니었나요? 알면은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사명이 생깁니다. 드디어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이 땅이 영적인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불신자들은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럴까? 일찌감치 성경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원인을 금방 알 수 있죠. 불신자들 원인을 몰라요. 뭐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 떠나는 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고 죄를 범하는 날, 마귀의 유혹받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는 날, 그때부터 문제가 왔거든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하죠. 저 아담 때부터 타고난 죄입니다.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자꾸만 인간은요 영적인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인간은 할 수 없이 뭐합니까? 자꾸만 해가지고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 어디에 빠지느냐? 우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우상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정신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정신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불신자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정신적으로만 문제 오는 것이 아니고 드디어 뭡니까? 육신적으로도 문제 옵니다. 재난이 자꾸 들어닥치고, 여러분 주위에 친척에도 이런 사람 없습니까? 자꾸만 질병이 들어닥치고, 자꾸 들어닥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저주가 자꾸 임합니다. 모르는 거 있죠. 이걸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뭡니까? 막 불화가 있나고 전쟁이 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 뒤에 오는 걸 모르는 거 있죠. 하나님 못 만나니까 인간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길 못 찾으면 어디 갑니까? 다른 길로 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길을 못 찾을 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에 빠져요. 우상에 빠지면 정신적인 문제하고 육신적인 문제 옵니다. 어려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한 결과가 나와버리면 이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지옥과 불행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불신자들 지금 여기 지금 빠져있죠. 이거를 빨리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지금 여러분 자녀가 교회당에 와서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우상에 들이지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저 산에 이상한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무당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저주받았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게 되는 거, 찬송 듣게 되는 거. 하여튼 우리 교회 아이들 많이 떠들, 내가 워낙 떠들다 말다 하잖아요. 왜냐? 얼마나 복입니까? 교회 와서 떠드는 거. 그래, 가만하지. 요것들이 더 떠드는 거지, 요새 보니까. 그래도 내가 가만하줍니다. 왜냐? 복이요, 그게. 지금 몰라서 그래요. 아이들이 막, 예배당 와서 떠들고 뒹굴고 이래게 그러면 찬송 듣고 아이들은 안 듣는 거지 다 들어요. 다 떠들면서 들어요. 왔다 갔다 돌아다니죠. 저기 다 들으면서 돌아다니죠. 그런 기능이 있어 아이들에게는. 이상하죠. 우리는 돌아다니면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 다 듣습니다. 다 장난치는 것에도 그게 영적으로 다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복음 안 가르치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자꾸만 영적인 어려움에 빠지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상숭배하게 되고 귀신에 빠지게 되고 자꾸 그래 돼요. 종교에 빠지고 불신자들은 이걸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러니 왜 망하는지를 모릅니다. 왜냐? 원인을 모르니까. 뭐든지 일을 해결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몰라놓으니까 뒤에 간만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들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큰 부상을 만드는데 왜 이럴까? 부차가 나를 복을 안 주는가 보다 이래가지고는 또 간다고 한 게 또 뭐 제치를 안식으로 갖다 놔봐. 아휴 참 어쩌면 그렇게 인도를 못 받는지.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몰라 그래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낮에도 설교했지만 우상이 가득하게 되어 있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재난이 임합니다. 이번에도 그 필리핀 가니까 재난이 1년에 40번 난 놀랬습니다. 40번이 어찌 됩니까? 한 달에 몇 번씩 아니요? 이런 말 이만한 거죠. 이래가지고는 죽는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옛날에는 훨씬 잘 살았던 나라 아닙니까? 필리핀.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보다 문화가 앞섰고 영어권이고 굉장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훨씬, 나는 우리나라 복받는 거 보면요, 참,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나라 주특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성 더럽지. 부럽잖아요. 사실 국민성 뭐 더럽습니까? 남 잘 되면 괜히 배 아프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에, 또 보면 막 시기심 많지. 세계에서 시기심 제일 많이 우리나라 사람 시기심 많지요. 또 보면은 지독합니다. 어떨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그러지. 오만거 때만거 막 다 막 지렁이도 다 잡아먹고 막.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이 지독하거든요. 막. 좌우전 내가 볼 때는요, 막 위에 대통령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복 받을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등대 불빛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라. 이 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도 잘 모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축복하는지 잘 모를 거요. 경제적인 조건, 지리적인 조건, 정치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 넓이, 다 봐서 우리나라 복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복 받은 거 있죠. 참, 보면 희한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 가서 그랬습니다. 일본에는 가는 데마다 일본 상품 다 보잖아. 한국 사람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게 특징입니다. 일본 사람은 가는 데마다 시장을 싹 청하게 해서 돈 잘 버립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런 거는 못 해도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는 거죠. 하여튼 한국 사람 들어갔다 가면 교회 세웁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누가 이겼죠? 나중에? 내가 그 일본 사람 물어봤다. 누가 이겼냐? 일본 사람 자기도 기가 차는 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계속 기계 만들고 우리는 계속 교회 짓고.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그러니까 6.25 당시에 공산주의는 계속 칼로 휘두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죽으면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누가 이깁니까? 말이 안 되지. 칼로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이 이기지. 우리는 계속 앉아 죽는데. 그런데 지금 멸망받은 북한, 중공, 소련 세 나라가 누구 도움받냐? 예수 믿는 사람들 도움받습니다.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딱 반대로 된 겁니다.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뭘 모르는 게 원인을 모르는 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중대한 판단을 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눈이 떠이면은 그때부터 전도가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문제가 이게 눈이 떠입니다. 하하, 이게 지금 무슨 말이구냐. 그때부터 이 눈이 열립니다. 해야 된다 그래 해지지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선하게 해답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어느 날 불신자가 말을 알아듣습니다. 얘기하면요 다 알아듣습니다. 분명히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 거기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바로 전달하고 가지 마요. 조용히 발단하고 직장 다녀 그냥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불신자는 어림당하는 불신자에게 해답을 주기 시작해요. 지금 얼마나 절호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자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에게 뭘 설명합니까? 원인을 설명해야 되겠죠. 이 원인이 왜 그렇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다락방 오는 것이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락방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꼭 시기대로 하세요. 가는 곳마다 조용히 제발 좀 예수님 사람 떠들지 마세요. 홀로 다락방 하세요. 좀 신사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힘있게 하나 떠들면서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요 남 욕합니다. 조용하게 해요. 홀로 다락방 해요. 직장마다 얼마든지 혼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그 모든 주도권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려댑니다. 그럼 저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를 보고요. 매력을 느낍니다. 아, 저 사람 참 멋있다, 그렇게. 저 참 이상하다, 그래 안 보이고. 매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 비밀이 없으면요. 매력이 없어. 보면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압니까? 참, 참 사람 앞뒤 맥힌 것 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답답하고 그래 보이지.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진짜 있는 전국에 있으면요. 그래 안 보이고, 다 매력이 그 보입니다. 얘기해 주고. 이때, 그렇게도 자랑하고 떠들던 불신자가 어느 날 갈급함이 탁 생깁니다.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들을 표현하죠. 어느 날 탁 표현합니다. 이때 뭘 줘요? 해답을 주는 것이.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자, 해답을 얻었으면 이 사람하고 같이 이제 뭐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걸 보고 같이 모이는 현장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모든 키는요, 홀로 다락방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구원받아의 축복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 홀로 다락방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은 홀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천사들은 동원되게 되어 있고, 홀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허감 것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의를 통해서 이상하게 역사하는 것이 시작해요. 그럼 불신자들은 잘 살다가는 어렵다 하거든. 불신자들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행복 안 할 때가 있는데 불신자는 행복할 리가 없어요. 어느 날 가다 말을 안 해서지 표 안 내지. 여자들이 막 발라가다니도 소금 다 터지가거든.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많이 발랄수록 거짓말이에요. 그건. 막 속 터지니까 막 뒤에 떡칠이가 나와도 그게 소음은요 더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일수록 적분을 다 해봐야죠. 알겠습니까? 특히 여자들 이렇게 남자들도 겉을 많이 꾸민 사람들은 남자들도 보면 막 번쩍번쩍 원망력을 발라다니는 사람 이게 더하고 보면 사기꾼이 많아요. 이게 더. 그것들이 속이 더 비다만 더 비해. 이때 탁 해답을 줘요. 그러니까 문제오기 때문에 가만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만 누르고 있으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답답한 사람이 오게 답답한 일이 생기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요즘 앞으로 이제 막 정신 돌아가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 자꾸 다락방 하는 이유가 뭐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배우면은 그렇게 우리 보고 매력을 느끼게 되지. 가만히 있어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전도를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막 우리가 막 가서 막 교회 맨 끄고 교회 채우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 그래 끄다라고 뭡니까? 같이 주책 부리는데.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 진짜 혼자서 좀 은혜 받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유와 축복과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매력을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보면 매력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그런 걸 느꼈어요. 아, 확실히. 정말 멋있구나. 그러면 불신자가 뭐요? 답을 탁. 비록 나라가 우상숭배 망했지만은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소녀 하나가 남의 집에 식물로 잡혀왔습니다. 팔려왔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장군이 불안했습니다. 이 딸아이가 장군을 볼 때 문둥병 환자여 죽어가나 알았습니다. 그때 이 아가씨가 소녀가 밥하는 아가씨였지만은 이 장군에게 해답을 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서 여호와 하나님 믿는 선지자 만나 기도 받으면 난다고 얘기하니까 나만 장군 기가 펑펑 열려버려. 이게 전도예요. 나만 장군 가서 모욕을 먹고 나고 나아가 왔잖아요. 올 때 뭐 가져왔습니까? 이스라엘 흙 가져왔거든. 그러면은 틀림없이 제 생각입니다. 그 뒤에 그 성경이 기록 안 돼서 모르겠는데 이 장군이 나만 장군 나아가 와서 자기 집에 일하고 있는 식모를 나는 식모처럼 취급하지 않고 딸처럼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안 낳는 문득이 나는데 이거 아가씨 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한 장군이 기도하다가 잘 모르면 틀림없이 이 아가씨 보고 물으러 갔을 겁니다. 그렇지요? 얘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물어봐야지. 그러면 이 아가씨가 장군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걸 보고 뭐라 했냐? 제자훈련 다락방. 근데 그 뒤에 생기는 일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숭배하지만 나라가 우상숭배 망했지만은 다니엘은요 포로에 잡혀갔지만 다니엘에게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왜냐?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 쳐다보고는 아주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그런 깨달았습니다. 비록 형들이 잘못하고 나라가 잘못해가지고 요셉이 잡혀왔지만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또 혹은 이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보고는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이게 뭔 소리예요?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불신자가 왜 죽는가 알면요, 무조건 교회 오라 끌고 와. 물론 데리고 와서 더 예배드리다 보면은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은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키만 주님이 그리스도라 말이죠.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원인을 모르고 지금 있습니다. 답답하긴 한데 원인을 모르죠. 여기에 뭐냐? 답을 주기 이전에 내가 가는 현장에서 뭐요? 주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있으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하지 말고 직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나 하지 말고 직장 가서 예수입니다 소리도 하지 말고 참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직장 가거든 아침 저녁으로 낮에 시간 장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당간당하게 기도 하나님 내 이 직장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직장에서 나 때문에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셔서 이 직장을 살리게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역사에 납니다. 그럼 역사에 나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 문 열립니다. 그럼 그게 나중에 한번 역사는 그것도 인정받아버려요. 그러면 지속된 역사에 달았고 그러면 다른 전도 문은 계속 그때부터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막 직장 안에 막 문이 열리고 난리 난 거 있죠. 심지어는 막 사장님도 성경 공부를 오고 난리 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뭡니까? 이제는 내가 교사로서 전 학교를 살려야 되겠구나. 요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대짓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야. 내가 우리 직장 안에 증거가 계속 있나니 다른 직장으로 가야 안 되겠냐? 팀사역입니다. 내가 의사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 병원마다 증거가 있나야 될 거 아니냐? 팀사역이죠. 내가 대학 교수로서 큰 은혜를 받았으니 대학마다 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팀사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내가 군인으로서 응답을 받았으니 전 군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팀사역이. 이게 성경에 가르친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요? 이 팀사역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일꾼이 나타나죠. 아, 저 일꾼 훈련식이 되겠구나. 요게 미션 홈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전 방법이요. 알고 보니까 응답의 문들이 다 열리는 아주 축복의 방법입니다. 자. 이대로만 있어 안 되겠구나. 전 세계로 나와야 되겠구나. 그게 뭐요? 성교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으니 휴가 때 나가서 한 3일도 해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단기 성교. 아니면 내가 아예 막 그만둬버려 완전히 가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장기 성교. 뭐 그런 것입니다. 그리 아무래도. 그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아요. 장기로 나가나 뭐 단기로 나가나 중심이. 우리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 네 가지 깨달은 날요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다 걱정할 것 없이 이때부터 기도하면 어떨 때는 갈등이 오다가도 응답받고 어떨 때는 내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면서도 응답을 받고 어떨 때는 넘어지면서도 응답받고 그러다 보니 나도 지나고 보니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정리가 돼 나가고 지금은 하나님이 세계문을 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주간에 계속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부탁을 드리는 것은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 이유는 다른 지역의 사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부산이 안 일어나거든요. 부산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 특히 또 부산 지역하고도 이 영도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천명 넘어 이렇게 뭐 예배드는 이거는 완전 하나님 축복이지 우리 힘도 아니고 뭐 여러분이 제가 또 잘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부터 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적어도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지금부터 이 혼자서 그리스도 누리는 축복의 문부터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기도와 함께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 가지고 마무리 지우겠고
전 세계에 꼭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답들을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미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 응답의 문을 여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계속 시간마다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기는 세계를 복음할 사명자들이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중요하며, 군인도 필요하고 장군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하지만은 국회의원도 필요하나 다 그분들은 세상적으로 중요한 분들이요.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 때문에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 살리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사오니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